정신을 뜨던 자 그 후기가 되면 왕들도 사대부 취향을 따라가요. 그래서 왕실에는 건물이 되게 뭐가 있죠? 왕실 건물에는 반드시 뭐가 단청이라고 되게 들으면 아는데 말하라 그러면 잘 말하고 단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기로 되면 사대부 취향을 나타내는 단청을 안 해요. 창덕궁에 가면 단청을 아는 게 두 곳이 있는데 한 곳 중에 하나가 가장 늦게까지 생활한 곳이 이방자 여사도 거기서 죽고 한 데가 아마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딜까 저길까 일 텐데 내가 한 글자만 말하면 낙 낙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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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이제 궁궐의 큰 문이 이제 그 창덕궁이잖아요, 그죠? 창덕궁이고 그 안에 이제 낙천궁은 또 그 일부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선제 자락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이 장낭문이에요. 장낭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즐거워하자 이런 뜻이에요. 장낭문. 예. 절길낙. 절길낙. 예. 그거랑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쓰는 게 재밌어요. 보통은 한자에서 문자를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야 되지, 그죠?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장낭문 지금 사진으로 검색해 보세요. 사진으로 검색하면 마지막 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인터넷 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요새는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장낭문 쳐보세요. 창덕궁 낙선제 장낭문 하면 인터넷에 다 사진이 나와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썼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 뭐 제 설명이에요. 제 설명. 남들이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죠? 열고 닫는 거잖아요. 열고 닫으면 마지막이 뭐예요?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닫아야 돼. 공간을 닫아야 다른 게 못 들어도. 근데 장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장낙을 닫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즐거움이 계속 그 문으로 들어와야지. 문으로 이렇게 닫아두면 들어다가 문에 막히면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제 생각. 제 생각.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너무 일리가 있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안 썼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 이제 혼자서 처음에도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계속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장낙이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문을 열어놨는다는 맥락에서 저렇게 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해주고 재밌으라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알면 재밌어요.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쓱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럼 그런 게 또 재밌다고 생겨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건 뭐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돈이 안 되지만 저렇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아 의미가 있구나, 또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적인 사회가 되지, 모든 게 부자가 되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그 사회는 이제 너무 세속화되는 사회라는 게 세속화. 가족 간에서 야 너 뭐 주식 어떻게 되니 그 말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가족이 꼭 돈으로 뭉쳐진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감정
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말해도 듣고 그죠? 이렇게 되는 사회가 또는 가족이 단체가 되는 게 좀 더 유의미하고 뭔가 뭐 보람직한 재미있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나라 처음에 책 중에서 뭔 책이 제일 많이 팔린 줄 알아요? 아동용 도서. 근데 그 판매가 언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 중학교 되면 책은 안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 다 모든 게 입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 안 되는 거는 읽으면 안 돼. 근데 얼마나 부모가 희한해요.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막 할 때 옆에서 읽어주고 사오고 전집 사고 장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중학생 되면 싹 차갑게 식어서 그거 보려고 그러면 그거 보지 마. 이거 봐야지. 그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그냥 온도가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책 읽자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죠. 책 읽자고 말하면 책하고 이제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여유 있고 좀 더 윤택하고 풍부하게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이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딱 보면 그냥 인터넷에 있어서 막 쇼폼이라고 이런 거죠. 동영상 이런 건 보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 이어져서 그러다가 시간 한두 시간 보내는 게 그냥 훌쩍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저는 이제 뭐 머리가 복잡할 때 그렇게 하는데 분위기 재단하는 데는 좋지만, 매장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갖다가 분위기 전환하는 식으로만 시간을 써 보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든지 좀 더 의미를 찾아가는, 그죠?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여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를 짓는데 상당한 형식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신체시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시들은 그런 형식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여체가 송나라의 송사라든지 송나라의 어떤 고문운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추동했던 사람들이, 당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한유라든지 유종원 이런 사람들이고, 송나라 때 이 두 사람의 어떤 운동을 이어받아서 전개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계 또는 범중엄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업적들을 다 이어서 클라이막스에 도장을 꽝 찍은 사람은 구양수라는 사람이다. 저는 구양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별여체 형식보다는 이제 고문으로 쓰는 거랑 또 평이하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확 이렇게 분위기가 확 일변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이 이제 뽕짝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한시대 분위기가 죽어지는 듯 하다가 살아난 게 뭐예요? TV조선에 미스트롯이 되면서 갑자기 뽕짝이 그냥 요만한 애도 부르고 저만한 청각도 부르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거죠. 그게 없으면 지금 이제 그 노래의 향취를 가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런 노래들은 사양으로 이렇게 갈 그런 건데, 이제 미스트롯이 공전에 그죠? 히트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어떤 것들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뭐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만 참 오묘하다는 거죠, 그죠? 한 시대가
끝나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살아나서 막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그거 없었으면 뭐 지금 이렇게 모든 광고에서 모셔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뭐 가수가 됐겠습니까? 그잖아요. 이런 게 참 한 시대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요런 구향수가 강조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594쪽에. 구향수는 말했다. 맹자와 한유의 문장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와 닮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운동이라고 해서 서체의 어떤 자기 모범을 고문해서 따와야 된다고는 했지만 뺏길 필요는 없다. 꼭 그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 글의 자연스러움의 글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읽으면 저절로 잘 읽히는 거. 그죠? 읽히는 그런 글들. 다음에 보면 또 구향수는 돈은 알기 쉬워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말은 이해하기 쉬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저 옛날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왜 글을 어렵게 쓰지? 좀 알아들어먹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제 흔히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그게 재주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려운 말을 대중의 언어로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저 자기가 아는 것들을 녹여서 이제 생생하게 다시 이제 가공하는 거잖아요. 가공해서 다시 이제 표현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취기 자연, 자연스러움을 저절로 글이 억지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지명이라는 거는 쉽게 이때 이제 이자는 역자 뜻도 있고 역자 뜻으로 읽으면 이제 주역처럼 바꾸다라는 뜻이지만 이자로 쓰면 이제 쉽다라는 뜻, 쉽 평이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구향수의 문장은 단지 평이하게 도리를 말할 뿐이다. 애초부터 괴이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쓰는 글자들도 오히려 평이한 글자로 이제 바꾸어서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삼김이라며 이런 시대는 다 같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TV 토론이 아니라 대중연설이잖아요. 그죠? 대중연설이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하는 게 연설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잘하는 것이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말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구향수가 말하는 좀 어렵게만 말하거나 추상적으로 말하거나 특정한 형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을 깨고 구어를 적절하게 섞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표현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평담이라고 하는 주장이 산문의 창작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은요. 시를 짓는데 예나 지금이나 따로 없고 오직 평담으로 짓는 글 쓰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를 보면 사전에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다 알만한 구절이 알만한 내용들이고 알만한 단어예요. 그렇게 꼭 사전을 들추지 않으면 이 글자의 뜻이 뭘까 라고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글자인데 그 쉬운 글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배열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읽으면 고은의 시처럼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유 매효씨는 평생도록 시를 짓는데 고심했는데 하는 고담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작품 구상이 매우 어렵다. 묘사하기 어려운 풍경을 그려서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고 끝없는 뜻을 담아 어느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앞에 어느 너머, 그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듯이. 이러니까 금강산을 그리면 금강산을 옮겨다가 내 눈앞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금강산이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펼쳐져 정선의 금강전도를 이렇게 쭉 그림 앞에 펼쳐두면 내 앞에 이렇게 금강산이 이렇게 살아서 펄떡펄떡 이게 펼쳐져 있는 그림처럼 느끼고 또는 산문이든 시든 그런 금강산을 읊은 작품들을 보면 또 금강산이 지금 내가 그 앞에 논일고 있는 또는 그림의 한, 글씨의 한 장면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도록 표현을 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읽었던, 뭐 내가 보았던 이런 그림이랑 노래며 이런 것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아 이런 것이 뭐 내가 불렀던 들었던 노래와 어떤 것 중에 이게 아닐까 내가 보았던 그림의 그런 그림이 아닐까 내가 읽었던 시라든지 소설의 뭐가 아닐까 라는 그런 연상이 되시면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가 좀 더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소설이라든지 산문으로 된 걸 요즘은 뭐로 만드는 게 대세지요? 영화라든지 드라마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라고, 시든지 산문이든지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쓰거나 감독들이, PD들이 그걸 문자를 영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읽었을 때 이렇게 글씨가 글씨에 의해서 그려지는 장면이랑 감독이라든지 PD들이 그림이라든지 드라마로 이렇게 변환했을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더니 여러분이 읽었던 글 있잖아요. 글에 어디 이런 장면들을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훨씬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죠? 글씨일 뿐인데 문자일 뿐인데 그 문자로 인해서 생생하게 그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이런 게 아닐까라고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려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고 어떤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3년 살다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시절에는 자기 애에 갇혀서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3년쯤 되면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왜 사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찢고 볶다가 보니까 거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애정을 느끼면서 다시 이제 결혼하는 장면으로 되는 거죠.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은 이렇게 했는데 작가가 구상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둘이 동시에 죽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은 먼저 죽을 것이고 한 사람은 뒤에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지금 3년차에 헤어졌다가 찢고 뽑다하다 다시 헤어져서 만났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저 사람들이 헤어지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예정에서 다시 헤어질 수는 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피할 수 없이 헤어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3년째 헤어진 거는 예정 때문에 헤어진 거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단단히 결합해서 안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둘이 동시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PD든지 작가든지 그걸 써야 되고 연출하는 사람은 그걸 영상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찍을까? 그걸 영상으로 어떻게 찍을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같이 사시면 한날 한시는 죄송합니다만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러면 그 뒤에 느끼는 것을 쓸쓸함으로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그 뒤에 혼자 남은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될까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 보면 이게 이제 뭐가 엔딩 장면이 될지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하는 게 엔딩이 아니고 그거 다시 죽음으로 갈라놓아졌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걸 엔딩 장면으로 넣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 PD라든지 작가가 대단하구나 그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살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저도 그래서 이제 정년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제 작업실을 서울에 있다가 속초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만 되면 속초로 가요. 그럼 혼자예요. 제가 그래서 연습이라고 말하는데 혼자 사는 연습. 누가 동시에 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혼자 밥하는 것도 연습하고 자식들 안 찾는 것도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만약에 내가 뒤에 죽더라도 공상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제 혼자 떨어진다기만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옛날부터요. 네? 옛날부터. 옛날부터 저는 뭐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게 뭐 치사 정도는 다 할 줄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갈 때는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막연히 했다가 하니까 한 곳에 사는 것만이 아니든 두 곳을 사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생각도 좀 달라지고 그래 또 돌아오면 또 집에 왔을 때의 느낌도 옛날에 출장 가거나 여행 갔다가 집에 오는 느낌이랑 속초에 있다가 또 주말에 오는 느낌하고 또 다르고 기운 상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운 생동이 아니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제가 하는 게 웃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어찌할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것들을 해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 서로 찌질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잖아요. 결국 안 되면 자꾸만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그럴 테고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럴 테고 그럼 그게 되지 않았을 때도 그게 상처로 돌아올 테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 삶이 건강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이렇게 좀 갖추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화 시키면서 하나하나의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연습들
채워나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담담하게 그 시점을 맞이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쳐서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막상 다치면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지러하다가 2, 3년을 보내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인 조건 속에서 드라마의 전개 속에서 나를 같이 넣어두면 감정이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뭐 감독과 작가의 생각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거를 빌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했을 때 나로 하여금 좀 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풍부하게 생각할 거리를 이제 제공한다면 이제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참조가 되는 것이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 조건에 맞게끔 뭔가를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가 다 창조자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빚어나가는 모습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는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서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600페이지에 세양이라는 사람의 글씨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서예를 보실 때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씨가 참 얼마나 불리하냐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그리면 처음부터 10페이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한눈에 이렇게 팍 사람한테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게 확 나한테 한 장면으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글씨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비해서는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 순간순간에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나한테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읽은 것만큼 내가 본 것이고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큼 내가 본 거지 내가 동시에 열 쪽이면 열 쪽의 글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서예라든지 그림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감상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한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런 글씨를 보면 이 글씨 획을 따라서 다시 글자 한자를 읽듯이 한자 한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눈에 들어오다가도 글씨 한 글씨 한 글씨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쓴 거는 스틸 사진처럼 쓰여진 거니까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서예 글씨 쓴 사람의 획순을 따라서 글을 시선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눈으로 쳐다보면서 고개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버님 가만히 떨어지면서 눈동자로 해도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같은 글자지만 쓰는 사람마다 글자 모양이 다르잖아요. 또 서체마다 쓰는 모양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꾸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조형을 하느냐 이렇게 쓰느냐, 그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자꾸만 가지면, 이런 글씨 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그잖아요. 처음에 보이는 거는 한눈에 싹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섹터를 잘라서 보군, 그잖아요. 하나하나 다시 쪼개서, 그 장면으로 다시 천천히 읽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림이라든지 글씨가 다시 글자 읽는 것처럼
보죠. 글자 읽는 것처럼 다시 이제 하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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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듯이 쏙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내 상에 머무르지가 하나도 않잖아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니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붙잡히지가 않는 거죠. 붙잡히지가 않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어디 전시회를 가시면 능력이 되시면 모든 작품을 찬찬히 보시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 앞에서 그죠 한참을 뭐 서성거리면서 보시면서 완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 작품하고 좀 더 교감을 하면서 된 거고 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읽다가 보면 글 쓴 사람이 왜 이 단어를 어떤 모든 단어가 고심해서 쓴 게 아니라 어떤 단어는 우리가 글씨도 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게 초점을 두고 쓴 글씨가 있거든. 그런 글씨, 눈, 글씨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글도 마찬가지거든. 자기가 특별하게 골론 어휘며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읽어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글 쓰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쓰고 이 말을 골랐을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내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학적인 대화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필휘지로 확 휘갈려 쓴 게 아니라 공을 들이고 엄청나게 탈고를 하면서 한자 한자 고른 어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말의 값을 이 단어가 요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제 값을 딱 차지하,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뭐, 글씨에 공감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하는 장랑문이라고 할 때 그 글자를 저렇게 밖으로 벌려 쓰는 거. 벌려 쓰는 것이 그 글자의 의미를 이 사람이 글씨 쓴 분이 전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볼 텐데, 그러면 이 공간에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즐겁게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저렇게 글씨를 조형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읽어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글씨를 쓸 때 이제 환액 환액 그어가는 거죠. 환액 환액 펼쳐주가는 그 손동작 속에 이제 나의 의식이 재현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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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감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저 TV 중계 보면 스포츠 장면은 골 들어가는 장면은 실황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꼭 뭐 하죠? 뭐로 보여주죠? 슬로모션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 들어가는 게 훅 지나가니까 아무리 눈이 밝아도 저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와 하고 건물이 철렁이니까 들어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슬로모션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그제서야, 공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선수가 다음에 공을 어떻게 발을 갖다 댄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공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세세하게 느끼면서 생생하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런 예술 작품을 TV 영상에서 슬로모션으로 다시 재현하는 것처럼 서예며 글씨며 그림을 내가 슬로모션으로 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쓱 지나가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찍어서 슬로모션으로 바꿔서 다시 천천히 하나씩 쪼개어서 보는 그러면서 이제 동선을 따라가기도 하고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가도 따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 화가 글씨를 쓰니 문필가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글씨를 쓸 때의 상황과 이제 교감을 자꾸만 늘려가도록 하시면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림과 글씨가 나한테 말을 건네는
대화를 요청하는 듯한,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 중에 사랑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작품이, 그림의 몇 작품이 여러분이 있다면, 이게 자기가 힘들 때, 그 그림을 내 눈앞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게 끌어와가지고 요 앞에 전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냐면 하나하나 다 떼어서 굽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죠? 어떤 구절, 장면, 이런 것들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의식 앞에서, 그걸 요즘은 영상으로도 살려냅니다만, 우리는 이제 의식에서 복원을 하는, 의식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밀레 낮잠이라는 그림은 제가 세세하게 알거든요. 누가 어느 자세로 누워있고 누가 어떻게 돼있고 그 뒤 이렇게 돼있는 그런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제가 그리라 그러면 그리지는 못해요.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의식에서 이렇게 복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럼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내가 또 그 그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엄청나게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그림이 나한테 살아있는 기운, 생동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론으로만 자꾸만 느껴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나왔던 거를 가지고 예술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훅, 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 앞에 딱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하나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는,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림 몇 장,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말하는 게 그렇게 되면 그거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랑 모여서 둘이 두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어떤 대화보다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를 생생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60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담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인데요. 언뜻 보기에 평범한 듯 하지만 매우 독특하여 범상치 않고, 쉽게 이루어진 듯 하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겹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역전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은 쉬운 말을 했지만 그걸 따져보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게 표현한 거는 처음부터 어려워서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그런데 쉽게 표현했는데 자꾸만 곱씹어 보니까 그게 쉬운 말로 그냥 간단하게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으로 다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맛이 자꾸만 느껴지니까, 이거 전부 다 할까?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라 또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묘사하기 어려운 풍경을 마치 눈앞에 있는 듯이 펼쳐내고 끝없는 뜻을 담아 어느 너머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읽었던 시며 소설이며 평소에 보았던 뭐 영화며 드라마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팽이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미가 이렇게 샘솟을 수 있도록 담아낸다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뭘까라는 걸 하나씩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여기서 말하는 표현들이 더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왜 나태주 시인을 근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죠? 쉽죠? 근데 그러면
뭐 평가니까. 그럼 나태주 시인이 쉬운데, 그럼 언유중의 무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쉬운 대신에 그게 언유궁의 유궁인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나태주 시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측면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은 나태주 시인도 글씨를 계속해서 쓸 수 없는 시는 끝이니까. 시는 한계되어 있는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서 이런 걸 말하지 않을까라고 빨리 이해되는 데만 그치는 글지. 그러면 언어가 끝나면서 의미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 끝나는 게 언어도 끝나고 의미도 끝나는 건데. 만약에 그걸 읽으면 언어가 끝나는데 의미도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하는 그런 시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평이하면서도 끊임없는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언어도 쉬워. 근데 읽고 나니까 아, 이거 뭐라 말하는지 뻔해.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어. 이건 이거야. 이렇게 딱 하나로만 딱 정리돼버리고 더 이상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언어도 끝나버리고 곧 의미도 끝나버리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건 지금까지 다루어오는 이런 의경이라든지 경계랑 거리가 먼 작품이 되는 거지. 이게 제가 나태주 시인의 작품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시보다도 훨씬 평이하다고 말하잖아요. 평이하다고 말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는, 언유궁의 유궁인지 언유궁의 무궁인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보아오고 느끼고 들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동양미학에서 말하는 좋은 작품일까, 좋은 작품일까라는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저한테 말을 해도 되고 쑥스러우면 말을 안 해도 되고 그래야 이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